네, 리스토리의 박PD입니다. 오늘은 제규어 X타입, XJ가 아닌 X타입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X타입. 들어온 이유는 얘는 고질병이라기보다는 세월이 지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뭐냐면 딱 운전석에 앉으면 이렇게 위에 있는 천정이 처졌어요. 처진 이유는 안에 있는 본드가 다 경화돼서 붙었던 게 본딩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요거를 해결하러 차가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 안에 있는 기존에 있는 본드. 그리고 또 어디냐면 앞쪽으로 코 지금 뒤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시 뒤로 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천정 이렇게 있는 천정. 이렇게 해서 이 천정 끝까지. 그리고 여기가 C필러. C필러도 같이 빼버리고 돼 있고요. 같은 소진데도 이렇게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 보여요. 어? 다르네. 좀 다르네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B필러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A필러는 또 빼버리고 돼 있고. 그래서 작업할 범위는 천정하고 썬루프 포함해서 그 다음에 A필러, B필러는 플라스틱이니까 빼고 그 다음에 C필러까지 천갈이? 천? 하여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또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보니까 색이 다르네요. 순정인데. 앞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궁금하네요. 보면, 네. 보니까 얘도 약간 다르네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규어 XJ. XJ가 아닌 X타입.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는 엠블럼이 찌그러졌네요. 네, 제규어 X타입 작업 다 끝났고요. 보시면, 네, 일단 일쪽 라인 찾았었던 것들 작업을 잘 했고, 그 다음에 예, D였죠. D가 좀 많이 얘가 다 쳐져 있었죠. 이 부분. 그 다음에 가까이서 좀 보면 원단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의 원단으로 작업을 했고, 그래서 지금 C필러 천정을 포함 C필러, 그 다음에 저쪽에 A필러.